무슨 소식을 전하려는가? 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키리안의 충성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나락에 대해 알게 됐고 마음이 괴로웠어. 필멸의 삶은 놀라울 만큼 짧아 찰나의 시간 속 행동들이 진정 영원한 고통을 받을 정도일까에 대해 의문을 품었었지. 고백하자면 난 열망자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조차 안 했어. 책무만을 따졌지 우서의 고난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. 그런 다음에야 나락의 부당함을 깨달았고 다시는 필멸의 영혼을 나락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. 모든 영혼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. 최근의 일들로 깨달았어. 한 필멸의 영혼이, 아니 모든 필멸의 영혼이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걸. 맞아. 좋은 방향일 수도 안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지. 그렇지만 결국 어둠 땅의 운명을 빚어낸 건 필멸자와 그들이 내린 결단이야. 심판관으로서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겠어. 모든 영혼을 연민으로 살피고 맞이할 사후의 삶에 발언할 수 있게 할 거야.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입니다. 무사한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히 아닐 수 없네, 국왕. 제이나의 보고서를 봐도 자네가 어떤 끔찍한 공포를 감내해야 했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. 간수의 지배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. 그자가 시킨 일들은...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. 자책할 생각은 접어두게. 제가 강인하지 못해서... 안두인니, 내가 아는 한 자네보다 강인한 사람은 없네. 스톰민드로 돌아가면 알게 될 걸세. 백성 모두가 같은 생각이란 것을. 전 못 돌아갑니다, 겟님. 아직은요. 하지만 백성에겐... 제가 없는 동안 투랄리온님이 얼라이언스를 지켜주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소중한 이들 모두를 지켜줄 늙은 늑대도 있고 말이죠. 알겠네. 천천히 시간을 가지게나. 그리고 준비가 되거든 꼭 고향으로 돌아오게.